성추행 사건, 성범죄 사건 군에서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군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잘못된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고 이렇게 가야지 조직이 건강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다 민간에 떠넘기면은 군은 뭡니까? 군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뭐 우리 국회 법사위원회가 군기 잡는 것 같아요. 3군 참모총장을 이렇게 배석해 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생소한 모습입니다. 그제는 다 내가 보내고 본부실장들이 주로 답변을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3군 참모총장들 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 예. 작년 9월 달에 취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몇 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죠? 이 소위, 예. 몇 번 했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언론에서 알려줘가지고 7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7번, 그래. 7번 했어요. 그런데 자살 사건, 뭐, 군내 자살 사건 37건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작년, 지난 6월 달에 한 군인이 상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군에서 일어난 7번 사과할 정도의 비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기 모욕했다는 거는 자비 없이 이렇게 처벌하면서 7번 일어난 큰 비극에 대해서는 경로했다 이러면서 유체이탈식 합법으로 모든 책임을 장관에 떠넘기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장관이 부대 통솔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났다 이러는데 이 대통령이 이런 장관을 임명한 것이 최소한 이런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군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내 각종 사고에 대해서 장관에게 질책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장관이 묻는 걸 탔다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군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유감 표명하신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난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지도부까지 이제 장관 경질을 요구했는데 이 가혹행위를 제대로 근절하지 못한다. 어때요? 장관은 뭐 좀 기분 그런 날 총알 바지로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이거 날 저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억울한 생각을 안 듭니까? 아닙니다. 뭐 저는 뭐 장관으로서 맡은 바 뭐 소임에 충실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는 게 장관의 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문제예요. 장관이 사과만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군사가법 개정했잖아요. 예. 나 이거 그때도 내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은 한번 PPT 보세요. 세계 주요 국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명백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미국, 영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모든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다루고 독일, 프랑스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재판을 민간법원에서 받게 하고 있어요. 또 군사법원과 민간을 나눠 재판을 받는 호주와 프랑스인데도 여기도 군사범죄하고 일반범죄를 기준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뒤죽박죽이 뒤죽박죽. 응? 이게 뭡니까? 민간범죄는 민간범죄, 군사범죄 이렇게 딱 나눠서 민간법원과 군사법원 나눠야지. 그것도 아니고 뭐 군 음용사 사망 사건 같은 경우, 군 음용사 사건, 성범죄 사건 일반법원에서 하고 일반 검찰에서 하게 하고 나머지는 또 군 검찰과 군 법원에서 이렇게 다루게 된 거는 이게 법체계 통일성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아무리 성추행 사건, 성범죄 사건 군에서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군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는 그냥 민간 검찰에 넘겨가지고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투부대가 전투 못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에 제2국방부 만들고 육군에 편제해야 될 부대를 공군에 편제하거나 해군에 편제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아니, 제대로 수사 잘못한 수사관들을 엄히 꾸짖고 교육하고 재교육하고, 그 다음에 군 법무관들 교육도 강하고 군
군 헌병들, 군 사법경찰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력을 올리도록 하고 잘못된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고 이렇게 가야지 조직이 건강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다 민간에 떠넘기면은 군은 뭡니까? 군은 언제 군이 조직이 굉장히 강화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 의원님 저 요건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국민적 의혹들이 너무 커서 요 조금 그 유형의 범죄에 맞는 뭐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또 수사부터 재판까지 하게 하겠다는 뭐 그런 뭐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다 넘기든가 다 민간 검찰과 민간 법원에 넘기든가 이제 또 뭐 저희 그럼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시에도 대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군의 특수성까지 고려해 전시에 대비하면 전시에 군 일반 민간 판사 검사도 직접하면 되죠. 이제 군사 법원이라든가 군의 검찰이나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 또 틀을 뼈대를 갖고 있어야 전시 전환이 아니, 민간 법원을 군사 법원으로 옮기면 돼요.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계 이런 체제를 내놓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 이 군사 법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 군사 법원 없는 나라들 보면은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예, 의원님 이게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말이야 계속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저기 이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 의결을 국방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하고 같이 이게 이렇게 해 보고 또 문제점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휴전선에서 DMZ에서 제대로 방어를 저 경계를 실패해 가지고 뚫히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대 없을 거예요. 그 부대를 재교육하고 또 훈련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또 튼튼한 방어망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국방부 장관이 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그거 맞습니다. 예. 이런 식의 말이야 책임 떠넘기기나 하고 장관이 좀 책임의식을 갖고 하세요. 책임의식을 갖고 국방부 장관 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 이제 비판하든 여당에서 뭐라 하든 내가 강군을 만들겠다. 내가 강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헌병 군 사법 경찰과 검찰을 키우겠다 이런 각오 배짱이 있어야죠. 비판하면 그냥 저런 그릇이 쓰라고 저런 쓰더라고 원칙을 갖고 일을 해야죠. 예,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그 중요한 자리인데. 예, 의원님 말씀 저는 창피해요. 그런 장관을 두고 있는 게 창피해요. 잘 알겠는데요. 저기 이런 건들이 군의 본연의 임무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뭐 고민을 해본 건데요. 우선 뭐 법안대로 아니 국회가 지금 국민들의 국회 신뢰도 조사하면은 20% 안 나올 거예요. 이 국회 잘 못한다고 저 종로에다가 제 이 국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라권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 못한다고 제 이 대통령 만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책임감 갖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군을 잘 만들어 나갈 것인지 장군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은 군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고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